이게 우리 아버지 마지막 꿈인가 보다. 갑자기 뭔 꿈? 아! 우리들 이렇게 만나라는 거. 가족을 위하여! 어릴 때부터 되게 천재라고 마을 사람들의 기대까지 한 몸에 받고 있지만 막상 현실은 그냥 조그만 무역업체 하나 겨우겨우 꾸려 살고 있는 아주 힘겨운 가장이죠. 그냥 손만 벌리고 뭐 이래 뭐 조그만 것 하나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못난 장남입니다. 이 3남매 중에서는 둘째고요. 조금 이제 유머러스도 하고 장난기도 있지만 이제 솔직히 부모님들보다는 자기 가족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저는 셋째 딸인데요, 막내고요. 뭐 흔히 집에 있을 법한 그런 좀 철없는 딸이지만 할 말은 다 하는 그런 응석빠지 딸이에요. 이제 나 어떡해? 결혼식 때 아빠 손도 못 잡고 있잖아. 야. 아니 자꾸 오빠 얘기 꺼내니까 그러지. 그 얘기를 왜 꺼내서 그래?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등기 전 딱 해놓으면 뭐 너나 영희 엄마 이렇게 내등번 해서. 뭔 말이야 그게? 아, 그 나중에 안 하면 그 세금도 많이 나올 테고 아예 이렇게 우리 앞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자는 얘기지. 아, 오빠한테 그래서 부인한테 달려왔구나. 뭐라도 미리 챙겨 넣으려고. 야, 3시간이면 돌아가신다는 분이. 그만 좀 해라. 3일째 잠도 못 자고. 그래, 저 음식 맞춘 거하고 저 상복하고 다 어떡하노? 그래도 오래 사시니 좋잖아. 아, 진짜 휴가도 다 끝나는데 아, 회사도 가봐야 되고. 직장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오셔서 엄마랑 농사에 가시고. 저 그거 다 압니다. 엄마 아버지 보면서 마음 잡았다니까요. 지금 이래 아들 나와 잘 살고 있고. 근데 너무 아셨습니다. 어렸을 둘째라고 차별하고 형 머리 좋다고 차별하고 이젠 또 딸만 둘이라고 차별하시고. 아버지 이상하시다. 아이고 이봐라 뭐 스마가 없으니까 간다. 아이고 야, 나, 아이고 나, 어머니 간다. 알았어 나 간다. 그리고 엄마 안 올라오면 내가 뒤로 내려올 거야. 올라만큼 뭐 스마 하나 데리고 온다. 아이고 와. 아니야. 아이고 아주 됐다. 내 저번에 준 것도 있다. 아이고 야야 참말로. 갈게요. 참말로. 이번 양덕원 이야기에서 연기자들과 참 많은 시간들을 투자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8년 전에 했던 작품하고 차이를 좀 가질까라는 생각에서 같은 상황이라도 밀도를 얼마나 밀도 있게 표현할 수 있는가, 가장 그 우리가 선택한 상황이 제일 적확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선택하려고 참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. 8년 전에 공연을 그냥 작품이 좋고 소재가 좋고 그냥 그 작품에서 느껴지는 수채화 같은 담담함이 좋았다면 그 상황들을 얼마나 더 다양한 버전으로 조금 선택해 볼까라는 고민들을 이번 작품을 하면서 많이 달라졌던 부분인 것 같아요.